경감되고 있는 해악.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카를로스 자라테와 일라엘리스 근무한 정신과 의사 모리시오 토헤는 2000년 정신의학 기획안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오늘날 양극성 환자는 과거보다도 증상이 훨씬 심할 뿐 아니라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자라테와 토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약물치료 이전 시대에는 조증이 나쁜 경고로 이어지는 것이 비교적 드문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연구에 따르면은 양극성 환자의 대다수가 높은 비율의 기능 장애를 보인다고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양극성 환자의 기능적인 결과에 현저한 감소는 문서화가 쉽다. 이튿 이전 시대에는 조증 환자의 85%가 직장에 복귀하거나 발병 전 사회 역할로 복귀했다. 1969년 위너커가 쓴 것처럼 대부분 환자는 일상생활의 재개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양극성 장애 환자들이 응급실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치험률 감소가 시작되었고, 곧 연구자들은 전체 양극성 환자 중에서 절반 미만이 고용되거나 기능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고한다. 1995년 UCLA 마이클 기틀리는 5년 후 양극성 환자의 28%만이 좋은 직업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한다. 3년 뒤에 신시내티 대학의 정신과 의사들은 1년의 치료 경과 후에 양극성 환자의 24%만이 기능 회복을 경험한다고 발표했다. 피츠버그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쿠퍼는 2,839명의 양극성 환자 대상 연구에서 60%가 대학을 다녔고, 30%가 졸업했지만 3분의 2가 실직 사이트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로스 발데스라는 2007년 리뷰 논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제1형 양극성 환자의 기능 상태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손상되었으며, 놀랍게도 제2형 양극성 환자들의 기능 결과가 제1형 양극성 환자들보다 더 나빠지기가 가능하다는 몇몇 근거가 존재한다. 항우울제는 양극성 환자들이 병을 앓는 사파 빈도를 증가시켜 자연스레 직장에 복귀할 만한 능력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에 분명해진 바와 같이 문제는 훨씬 더 깊다. 그리 별린 때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조울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증과 우울증 사파에서 회복되면 그들이 아프기 전처럼 다시 인지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자라테와 토헤는 2000년 논문에서 언급한다. 1975년 이전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양극성 환자의 인지 손상에 대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리튬 사고를 둔화시킨다고 알려지면서 연구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1993년에 NIMH 연구자들이 양극성 환자와 조현병 환자의 인지 기능을 비교하였다. 그들은 양극성 환자에게도 장애 진공호가 나타났지만 조현병 환자에게 더 심각하고 광범위한 손상이 나타났다고 결론을 내린다. 양극성과 조현병의 양극성 환자, 양극성 조현병. 이것은 유리잔의 절반만 찬 상태와 같은 발견이었다. 이 연구 결과를 두고 양극성 환자의 인지 손상이 그리 심하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만일 리튬 이전의 시대를 기억한다면 왜 갑작스런 정신기능의 저하를 보이는지 놀라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리튬 단독 요법이 지지를 잃자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칵테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곧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였다. 조현병과 기분장애에서 나타나는 인지장애를 충분한 신뢰를 갖고 질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약물 칵테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지. 약물 칵테일. 물.
전염병과 기관장애에서 나타나는 인지장애를 충분히 진료를 받고 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이두 질환의 손상 정도는 갑자기 한 지점으로 수렴하였다. 2007년에 볼티모어 소재 셰퍼드 브렛 정신병원의 페이슨 디커스는 이러한 수렴에 대해서 더 자세한 그림을 제시한다. 그녀는 약물 치료를 받는 전염병 환자 74명과 약물 치료를 받는 양극성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41가지 인지 및 사회기능 변수를 평가하는 일련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극성 환자도 41가지 측정 항목 중에서 36개에서 전염병 환자만큼 장애가 심함을 발견했다. 그녀는 기록한다. 전염병 환자와 양극성 장애 환자의 인지 기능 패턴이 비슷하다. 대부분의 사회 기능 측정에서도 양극성 장애 환자는 전염병 환자 집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후에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스페인, 전 세계 정신의학 연구자들부터 양극성 환자의 심각한 인지 저하에 대한 연구가 쏟아지는 듯 보였다. 호주 연구자들은 2007년에 양극성 환자들 증상이 경미할 때도 그들의 의사결정 능력과 언어 유창성, 또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 신경, 심리학적인 손상을 입는다고 보고했다. 한편 스페인 연구자들은 양극성 환자와 전염병 환자의 인지 기능이 어떤 검사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르지 않음을 지적한 후에 두 집단 모두 전전두엽 피질의 측두 변연계 구조에 기능 장애를 겪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들은 또한 환자가 더 많은 약을 복용할수록 심리 사회적인 기능 장애가 더 커짐을 관찰했다. 마지막으로 양극성 환자의 일상생활을 조사한 영국의 연구자들은 그들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친구와 사회활동을 거의 혹은 전혀 하지 않음을 발견했으며 이들의 사회생활은 전염병 진단을 받은 환자만큼이나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성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두 진단 군사의 장기 결과에서의 놀라운 수렴이었다. 이 내용을 논문에 실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정신과 의사들은 대부분 현상에 대한 논의에서 약물이라는 방언의 코끼리를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일부는 이 현상 원인이 정신과 약물 때문일 가능성을 고백했다. 자르트에는 자신의 논문 중에 하나에서 밝힌다. 전형 항정신병 약물이 질병의 전체 경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후에 자르테와 토헤는 쓴다. 약물로 인한 변화가 초기 연구와 최근 연구 사이의 회복률 차이를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항우울제는 질병 경과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항정신병 약물은 우울사포를 더 많이 유발하고 기능 회복률을 낮추기도 한다. 인지저하는 약물 치료받은 저현병 환자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경과를 보이는 주된 이유이며, 약물 부작용이 양극성 환자의 인지 손상을 부분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제안되어 왔다. 발데사린이도 2007년 리뷰 논문에서 신경약리학적인 신경독성 요인이 양극성 환자의 인지 손상을 유발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쿠퍼는 한 가지 우려를 더 제기했다. 그는 양극성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갑상선, 기능 장애 등 모든 신체 질환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그리고 약물로 인한 독성 같은 치료 요인이 이러한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거나 적어도 원인이 되기도 하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이 모든 논문의 저자들은 그들의 이런 여러 조건부 맥락으로 단서를 달았다. 그들은 약물이 환자들의 정신과 육체의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함은 과학적으로 부적절한 것임이 쉽게 드러난다. 조현병 환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악화해 취미로 발전하는 반면에 조울병 환자는 그렇지 않았기에 조현병과 조울병은 진단적으로 별개의 질환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이후에 두 집단 모두 유사한 약물 칵테일로 치료를 받은 뒤에 결과에 수렴이 발생했다. 2005년 에 항정신병 약물과 기분 안정제를 저술한 스티븐 스타른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정신의학 영역에서는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치료에 약리학적인 접근 방식의 수렴이 목격된다.
정신의학은 두 질환에 대해 비슷한 형태의 다약제 치료법을 채택했다. 두 집단의 결과가 수렴하는 것은 치료의 의인성 과정이 작용함을 반영한다. 두 집단은 본래 문제와는 별개로 둘다 결국 다약제 정신과 약물로 인한 질병 상태로 고통을 받게 된다. 다약제 정신과 약물로. 약물인데, 여기서 조현병하고 조현병과 조울증은 달라야 되는데 같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오늘날 양극성 질환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정신 약물학 시대 이전에 양극성 질환은 1만 명 중에서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었다. 이제 질환은 40명 중에 1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떤 통계에서는 20명 중에 1명으로. 그리고 오늘날 환자 대부분은 진단 초기에는 과거 입원 환자들만큼 고통받지 않지만 장기 예후는 거의 이해 못할 정도로 나쁘다. 발데사리는 2007년 리뷰 논문에서 이렇게 현저한 악화 결과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약물 치료 이전 시대에는 증상이 안 나타나는 보통 기분으로의 회복과 사파 사이의 양호한 기능적인 적응이 존재했다. 이제는 급성사파에서 느리거나 불완전한 회복, 지속적인 재발 위험,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질환 상태가 존재한다. 이전에는 양극성 환자의 85%가 완전한 발병 전 기능을 회복하고 직전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제는 3분의 1만이 발병 전 수준으로 완전한 사회 및 직업 기능의 회복을 달성한다. 이전에는 환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인지 기능 장애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거의 전병 환자들만큼의 장애를 갖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의학적인 재앙을 말해준다. 발데사리니는 전체 정신약리학 혁명에 딱 어울리는 비문으로 에피로 여겨지는 글을 썼다. 양극성 장애의 예후는 한때 비교적 양호하다고 여겨졌지만은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치료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애와 불행한 예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병률에서 오늘날 치료 약물에서는 리튬 이전 시대의 양극성 장애는 5,000명에서 2만 명 중에 3명이었는데, 오늘은 20명 중에서 혹은 또 50명 중에서 1명 정도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다. 양극성 장애. 좋은, 장기 기능 경과는 70에서 75에서 90%가 회복되었는데, 지금은 33% 정도 회복한다. 증상 과정은 한정된 시간 동안의 조울과 우울증 급성 사파로 사파 사이의 보통 기분과 양호한 기능 적응의 회복이 이렇게 증상 과정이었는데 급성사파로 느리거나 불완전한 회복을 보이고 그리고 인지 기능에서 사파나 장기간 손상 사이에 인지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데 사파 사이에도 인지 장애를 보이는 여러 가지가 나타났다 이렇게 도표를 만들었군요.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래프. 이제 성인의 주요 정신 질환 결과 문헌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조현병 결과에 대한 마틴 헤로우의 15년 연구에 대한 재검토로 정점에 다다를 것이다. 조현병 환자를 추적 관찰을 한것 외에도 헤로우는 그레펠린에 의해 조울병 코호트로 묘사한 기타 정신병적인 장애를 가진 81명의 환자 집단을 연구했다. 이 집단에는 양극성 환자 37명과 단극성 우울증 환자 28명, 여러 가지 경미한 정신병적인 질환 환자 16명이 포함되었다. 이 집단의 거의 절반이 연구 기간 동안에 정신과 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그래서 헤로우가 실제로 추적 관찰한 집단은 약을 복용하는 조현병 환자군, 약을 복용하지 않는 조현병 환자군, 또 약을 복용하는 조울병 환자군, 또 약을 복용하지 않는 조울병 환자군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결과를 살피기 전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살펴보자. 내 집단의 장기 결과가 어떻게 누적되어 나타나리라고? 그래서 보니까 패턴이 약을 중단한 조울병은 약을 중단한 조울병이
15년 결과에서 전반 평가 척도 그리고 약을 취소한 조현병 문자 이렇게 높게 나오고 약을 취소한 조현병 조울증 저기 높고 약을 중단한 조현병은 여기서 하니까 뚝뚝뚝 떨어져 나왔다라는 것이 조울증에 대해서 숫자가 통계가 나오네요. 연필을 꺼내요. 결과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는지 적어보라. 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기적으로 볼때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한 조울증 환자들은 꽤잘 지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렸다. 2년이 지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병과 싸웠다. 연구가 끝날 무렵에는 전체 점수가 회복됨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회복된 환자들은 최소한 시간제로 일하는 중이었고, 사회 기능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증상은 안 나타났다. 이들의 경과는 조울병에 대해 크레빌린의 이해와 일치했다. 정신과 약을 계속 복용한 조울병 환자들은 그다지 잘 지내지 못했다. 2년이 지난 뒤에도 그들은 약을 끊은 조현병 환자들보다 상태가 조금 더 나빠질 정도로 여전히 병세가 심각했다. 그 후에 2년 반 동안에 약을 끊은 조울병과 조현병 환자들은 호전되었지만 약을 계속 복용한 조울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4, 5년이 지난 뒤에는 약 복용을 중단한 조현병 집단보다 현재의 상태가 나빴다. 이러한 격차는 남은 연구 기간 동안에 유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기 결과가 가장 좋은 것부터 가장 나쁜 것까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약 복용을 중단한 조현병, 약 복용 중인 조울병, 약 복용 중인 조현병으로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물론 조현병은 오랫동안의 장기 예후가 가장 나쁜 정신과적인 진단으로 알려져 왔다. 조현병은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이다. 하지만 NIMH가 연구비를 지원한 이 연구에서 약을 복용한 두 환자 집단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조현병 환자보다 더 나쁜 예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의학적인 치료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음을 말하지만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다. 5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정신과 치료 경과에 관한 문헌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결과가 누적되리라고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현대의 장애를 초래하는 정신질환 유행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양극성 인구수는 엄청나다. 1955년에는 양극성 질환으로 입원한 사람이 약 12,750명이었는데, NIMH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성인 약 600만 명이 양극성 질환을 앓는다. 존스 홉킨스 공중보건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이들 중에서 83%는 삶의 일부 측면에서 심각한 손상을 겪는다. 양극성 질환은 현재 조현병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중요한 의료 관련 장애의 원인이라고 한다. 가까운 미래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양극성 상태의 진단을 받고 약물 칵테일을 복용해 양극성 질환이 조현병을 제치고 미국인의 정신질환 유병률 1위인 우울증 바로 다음 자리를 차지하리라고 예상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정신약리학 혁명이 낳은 씁쓸한 열매이다.